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 북성준입니다. 자, 오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저자 리치판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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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 리치판다님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재테크한 남자 리치판다라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한 지 5년밖에 안 돼서 전문가라 보기에는 조금 약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의 투자 철학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고요. 그리고 투자를 어려워하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재테크를 지금 바로 시작하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네. 실제 좀 책을 한번 보니까 네. 어떤 그 처음에 자본 1억으로 시작을 해서 5년 네. 동안 한 40 정도의 또 순자산을 이렇게 이뤘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물론 상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좀 엄청난 좀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이렇게 가지셨는지. 아,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사실 저는 내 집 마련이 절실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상 주택이 필요한 시점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첫 주택이 목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저희 아내랑 그 준공된 해가 아내 태어난 해랑 같은 시기였어요. 네. 그렇게 낡은 아파트인데 야 목동 살면 좋잖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거긴 학군지잖아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다소 이제 좀 떨어지는 다소 조금 불편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히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시점이 언제였나요? 약 한 14년 전인데 네, 14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관심 가진 이후부터 좀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오셨는가요? 사실은 14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정말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약을 신청해서 청약을 당첨했던 그 이벤트가 있었던 해가 14년도였고요. 그 이후에 부동산 투자를 정말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17년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내 집만을 위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지만 3년 뒤에는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어떤 계획이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4년도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공사가 이제 미분양으로 이제 중단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진짜 많이 힘든 네. 지금으로 보면은 사실은 야, 무슨 재개발이 공사 중단돼? 둔촌 중공 사례 때문에 조금 맞아요. 이해가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좀 중단이 됐었고 처음에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계약금밖에 없었던 때였거든요. 정말 용기 있게 투자를 결정한 거였는데 중단이 되고 나니까 이거 너무 겁이 나서 전매를 하려고 막 알아봤는데 부동산에서는 이거 중단된 걸 누가 사냐.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릴 수가 없고. 맞습니다. 뭐든지 그 중단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재건축도 진행이 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절차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맴돌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하는데 비용만 발생한 건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받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 그때는 전혀 그런 걸 모르는 또 불인이었다 보니까 뭐 주위에 뭐 아파트의 시세 변화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합에서 시공사와의 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단지 그 상황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그만합니다. 네. 그러다가 공사가 이제 중단이 해제됐어요. 네, 해제되다 보니까 프리미엄 조금씩 붙기 시작해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매도를 했고요. 그때 이제 아내랑 같이 와인을 들면서 이게 정말로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때부터 가격이 막 가파르게 상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관심이 전혀 없었었는데 팔고 난 다음에 분양가가 오르니까 아내도 갑자기 오빠 거기 1억 됐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보이고 그동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저한테 막 축하한다고 야 대박 났네라고 축하한다고 이미 팔아버렸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목동 이스테이트가 한 15억 정도 가거든요. 근데 제가 분양가 그때 4억 후반대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대다수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나서 어떻게 막 이런 얘기 하세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경험이 저한테는 하나의 큰 변화를 줬어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회사 생활을 해도 벌어들일 수 없는 그 금액을
그러니까 6천만 원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아 그거밖에 못 벌었으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큰 금액이었거든요. 와 이게 투자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 큰 금액이 나한테 올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그게 6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지만 아 내가 제대로 부동산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년대 첫 투자를 한 다음에 실제로 한 게 17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저는 정말로 미친 듯이 몰입하면서 부동산 공부만 했어요. 저는 그때 투자자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아내한테 서약서까지 써서 보냈거든요. 아, 네. 보여주면서 지장 찍고 아내는 그 정도 거의 서약서가 아니고 각서인데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의 각서였죠. 그만큼 좀 절박했던 것 같아요. 네.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 매도를 아내가 올라가는 걸 보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 내가 이거 만회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근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서약서를 쓰고 아내는 임신할 때 보니까 아내가 막 좋아하는 것도 안 먹고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힘쓰는 걸 보고 나도 한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다시 태어나보자. 내가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투자자로 다시 태어나보자 라고 해서 100일의 기간을 뒀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TV도 보지 않고 SNS도 하지 않고 그리고 취미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어요. 이야 이거 리치 판다님이잖아요. 네. 그 판다가 100일 동안 기도를 통해 사람이 됐네요. 아, 맞습니다. 투자가 됐네. 네. 아,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기와 약속을 지키면서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간절함, 절박함이 있었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무의식 속에 무언가가 날 계속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100일 딱 지키신 거예요, 이렇게. 100일을 지키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굳이 100일 만에 끝날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이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는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네. 네. 그게 고통을 견디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그 와중에서도 좀 즐길 수 있고 예를 들면 친구를 끊었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 성향이 강한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의 만남을 계속 만나면 그게 중요하죠 사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예전에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까마귀라고 생각하면 백로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뵈면서 많이 배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백로였는데 저희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까마귀에서 놀다가 네. 백로 있네? 그래서 자기 자리 찾아갈 수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까마귀는 입장이 당황스럽죠. 왜 까마귀 여기 와서 누구냐 당황스럽죠. 아무튼 그렇게 백로가 되셨는데 네. 그때 처음 2017년에 투자를 했었을 때 당시에 네. 투자 잡고 그때가 1억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3년 더 공부를 했어야 했다. 네. 그러고 2017년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네. 투자를 이렇게 했을 때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도 할 수 있고 경매도 할 수 있고 아파트, 빌라 여러 가지 그 분야가 부동산 분야가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네. 그 중에 무엇을 제일 먼저 어떤 대상을 먼저 그 당시에는 여전히 제가 분양권을 매도한 이후에는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절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당장 거주는 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상 좀 상승의 좀 기운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갭투자로서 네,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실거주 여권을 갖추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갭투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2017년이라고 한다면 사실 1억 투자금 한 1억 정도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서울도 갭투자가 있던 가능했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을 투자하셨는지 아니면 수도권이나 지방을 가셨는지 아 서울 투자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실거주 목적이다 보니까 네 서울에 이제 직장이 있고 그리고 네. 서울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근데 다만 조금 달랐던 부분은 제가 어느 지역을 딱 사겠다고 선정을 하고 거기를 접근한 게 아니라 실거주 관점이었지만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였고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나는 시점 막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그 구분을 짓지 않았어요. 선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싸게 저렴하게 미래 가치가 조금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서울 시내 곳곳을 아내랑 같이 인장 다녔던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억으로 시작해서 40억까지 되셨다는데, 네. 40억 될 때까지 그, 뭐, 아파트, 뭐, 보유 기수라 해야 되나? 그런 거 보낼 수 있나요? 몇 주는 뭐, 보려고 계신지? 아, 지금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 6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대다수 지금 재개발 입주권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관련된 이슈 때문에. 제가 뭐,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게 있을 때도, 저는 사실 그 당시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임사로 묵지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뭐 8년 뒤, 10년 뒤 그때의 미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다.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욕심만큼 투자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네, 취득세와 뭐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에서 좀 이점이 있는 네, 재개발 입주권 위주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재개발 입주권을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6채가 본인 순자산을 40억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제목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어요. 절대 네. 실패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실상 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거든요. 근데 실패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패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어떤 투자의 기준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판단님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할 때 투자의 어떤 기준 내지 원칙 이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우선, 뭐, 북성준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냥 저 그냥 오빠 생각하셨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은 제가 이 투자했던 그 시기가, 웬만해선 투자하기가 실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투자의 시장이 상승장이 네, 네. 좋았던 부분은 여러분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 원칙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할 수도 있는데 좋은 타이밍에 진입장벽이 높은 곳을 싸게 매수하자. 좋은 타이밍에 네. 진입 장벽이 높은 곳에 네. 싸게 매수한다. 네. 일단 좋은 장이라는 것은 상장을 의미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네. 것은 입지가 좀 좋은 곳 말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싸게 한다는 것은 뭐 가격을 뭐 금매나 네. 이런 식으로 매입하는 것 좋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조금 더 부연설명 들으면 이제 좋은 많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네. 아니 기본적으로는 선생님 말씀이 맞고 대다수 분들이 야,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한 거는 사실은 이 정책적 변수에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뭐 조정 지역에서 뭐 비조정 지역을 해제된다든지 아니면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기 직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에 인해서 그때 이제 급매가 나오는 타이밍이라든지 투자자로서 진입하기에 좋은 시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책을 꾸준히 분석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고 거기다가 해당 지역에 대한 시세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런 게 딱 발표가 나는 순간 바로 계약금을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분들이 흔치 않아요. 보통 어디서 조정해서 비조정적으로 풀린다라고 하면은 야, 거기 한번 가볼까? 막 보통 이러는데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좋은 타이밍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은 거와 관련된 거는 대다수 투자를 할 때 이제 보통 실거주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거나 하기 때문에 갭 투자와 같은 경우로 많이들 투자를 시작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다만 갭 투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약간의 돈만 있으면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이에요. 근데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제가 주로 투자했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했던 시기만 하더라도 뭐 예전에 막 그 뉴타운으로 재개발 붐이 일어났다가 한번 이제 잘못돼가지고 막 묶인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야 재개발은 절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바르게 보면 저는 보면 너무 이게 매력적인 시장이고요. 왜냐면은 구축 아파트랑 재개발로 새로 태어나고 있는 아파트 나중에 이게 새 아파트가 됐을 때는 분명히 이 재개발이 훨씬 더 매력적일 텐데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현재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목돈을 오랫동안 투자해야 된다는 그 진입장벽 때문에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네. 기축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충분히 공부를 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런 식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투자를 하는 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금매, 이것도 사실 되게 당연한데 제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이제 공인중개사님과 저의 돈독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금매가 나한테 올 일 없어요. 네. 일단은 지금 있는 시세는 정확한 시세라고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싸게 나올 수 있는 물건을 잡느냐인데 그거는 공인중개사의 마음을 잡고 내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그런 기회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